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저의 구독자분들이나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을, 많이 좋아해주실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뭐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정보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제품들, 방법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정리해둔 것들만 소개를 할까 하다가 방금 인스타그램으로 뭐 궁금한 정보나 아이템 있다면 남겨달라고 무모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많이 겹치는 것들 위주로도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타임라인도 따로 달아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매 영상이나 사진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해주시는 게 바로 렌즈 정보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착용하거나 여러분들이 딱 착용했을 때 반응이 가장 좋았던 그런 렌즈 네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제가 데일리 렌즈로 착용하고 있는 게 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그레이 렌즈입니다. 이게 그래픽 직경이 13.0이에요 이 사이즈도 되게 적당하고 그레이 컬러인데도 막 엄청 화려한 느낌 없이 내 눈동자랑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어 보이는 그런 렌즈라서 요즘 데일리로 가장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서클라인이 있지만 너무 또렷하지는 않고 내부는 살짝 오묘한 느낌을 주면서 예쁘게 블렌딩이 되어 있는 그런 렌즈를 선호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착용하기 전에는 한 1년 넘게 이 렌즈를, 다른 렌즈는 그냥 일체 거의 착용을 안 하고 이 아이돌 렌즈 칸나로제 누드 브라운 이거를 정말 주구장창 착용을 했었어요. 그래픽은 좀 비슷한 느낌인데 컬러가 밝은 베이지 컬러이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정말 정말 반응이 좋았던 이 시바비전 후레시로 그레이, 그래픽이 되게 선명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 렌즈예요. 영상에서 카메라로 볼 때는 되게 예쁜데 사실 저는 데일리로 끼기 는 조금 부담스러운 렌즈예요. 촬영할 때는 종종 낄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 슈가하이 크리스틴 애쉬 초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뭔가 좀 맑고 청순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때 주로 끼는 렌즈고 요 렌즈를 끼고 나가면 꼭 지인들이 너 무슨 렌즈 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예쁘고 오묘한 분위기를 내주는 렌즈입니다. 이름은 애쉬 초코인데 베이지 브라운 느낌에 가까웠던 렌즈 같아요. 다음은 액세서리 빠르게 소개를 해볼게요. 정말 제가 DM 100개도 넘게 받은 것 같은데 항상 착용하고 있는 요 실버 팔찌 요거 제가 드디어 제품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락킹 에이지 제품이고요. 같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 같은 요 팔찌는 넘버링 제품입니다. 요 반지 요쪽은 샤넬 코코 크러쉬 요거는 에르메스 상달링입니다. 오늘은 안 꼈지만 새끼손가락에 자주 착용을 하는 리본 반지가 있는데 그것도 락킹 에이지 거예요. 피어싱 귀걸이는 제가 원래는 여기 둘 다 그냥 동네 피어싱 가게에서 판매하는 8mm짜리 기본 링 피어싱을 착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금은방에서 14K인가 링 귀걸이를 구매해서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도 그냥 기본 피어싱 가게에서 판매하는 기본 큐빅 피어싱입니다. 요거랑 요거는 아마 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사셔도 됩니다. 안경도 액세서리겠죠? 이게 지금 도수가 엄청 많이 들어간 안경이라서 지금 끼면 되게 웃겨 보일 수 있어요. 좀 맹구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도수를 안 넣고 착용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젠틀몬스터의 제프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쁘고 되게 자주 착용하게 되기는 하는데 안경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코 받침 부분이 되게 무겁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진짜 기록적 폭염일 때, 올해에서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할 때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안경을 착용하고 나갔는데 고작 그 몇 시간 착용했다고 여기에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저의 목걸이 뭐 이런 기타 등등 제품들은 여기 저의 액세서리 소개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 관련해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앞머리 스타일링 방법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따로 고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감고 나서 앞머리 한 80% 정도 말린 다음에 메이크업 하는 동안 그루프로 말아놓고 풀어주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 그루프로 말 때 이렇게 바짝 말아버리면 뿌리가 너무 뜨면서 얼굴이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내려오게 한
한 두 손가락? 한 손가락 정도 두고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앞머리가 여름에 습할 때, 비 올 때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요 굉장히 유명한 로레알 스프레이 있죠? 요거를 그루프에 뿌려서 말고 있어요. 지속력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리고 오늘 좀 덜 귀찮고 나 오늘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코리 위주로 한 4-5번 정도 뿌리고 말리고 하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정말 비가 폭풍우같이 쏟아져도 이 앞머리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헤어 볼륨, 이 미니 다이렉트 나이아가라 고데기 한 2만 원? 만 얼마? 밖에 안 하는데 정말 저의 인생템이고요. 아침에 한 2분? 3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면 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헤어 볼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물결 넣거나 스트레이트 할 때 사용하는 고데기는 GHD 플래티넘 플러스 고데기인데 이게 다이슨보다는 저렴하고 글램팜보다는 비싸고 그 성능도 딱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샵, 미용실, 붙임머리는 에드비 현우쌤에게 받고 있고요. 지금 7년, 8년째 붙임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샵을 많이 다녀봤는데 에드비가 현재로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붙임머리 샵이에요. 그리고 염색은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특별한 헤어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 컬러에 맞춰서 다크브라운 컬러로 항상 톤다운을 하기 때문에 헤어핀이나 헤어 액세서리 추천. 요즘 자주 착용을 하는 게 요 스크런치인데 그냥 팔찌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기에도 큐빅이 쫑쫑쫑쫑 박혀있어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지금 제 뒤에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머리 집게 요것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이랑 스킨케어 관련해서도 정말 질문이 많았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일단 퍼스널 컬러 저는 봄 클리어 톤이고요. 봄 브라이트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들었어요. 봄이랑 가을을 보통 하나로 묶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 클리어에 영향을 받는 그런 봄 웜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저의 스타일이 컬러가 잘 맞으니까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의 퍼스널 컬러나 저의 컬러 선택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겨울 클리어가 쓸 법한 뭔가 쨍한 컬러나 립도 필름, 라즈베리 이런 느낌이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헤어 컬러도 부드러운 브라운 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브라운이 베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옷 입을 때도 막 컬러나 스타일링 할 때 저는 퍼스널 컬러를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명도 고채도의 옷이 잘 받고 옷을 입을 때 좀 톤온톤 매치보다는 확실하게 대비감을 줄 수 있는 상하이의 컬러 대비라든지 뭐 액세서리를 엄청 컬러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렇게 매치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대망의 메이크업 최애템 글리터 블러셔 립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영상에서도 거의 항상 매일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들이긴 해요. 일단 글리터는 밀크터치 페어리 주얼 아이 글리터 2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블러셔, 요 핫킷 블러셔 5호가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단종될 줄 몰랐는데 단종이래요. 저도 너무 이 지금 힙행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거 다 써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지? 너무 아찔하긴 한데 제가 진짜 조만간 가장 비슷한 블러셔를 꼭 찾아오기로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뭐 만들어 오거나 핫킷이랑 얘기를 해서 더 재생산을 한다거나 그렇게라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비슷한 제품 찾아볼게요. 아직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립 조합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가장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 립 제품들은 거의 다 요거 두 개의 조합이었고요. 특히 요 헤라 란제리는 어떤 립을 깔고 올려도 되게 맑으면서 청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정말 데일리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 바른 제품은 사실 요거는 아니고 발렌티노 립 제품의 요 로우리스 제품입니다. 근데 요게 국내에서 팔지 않고 해외 세포라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 진짜 예쁘고 제형감도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쉬워요.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다면 꼭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좋아하는 섀도우 팔레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컬러그램 제품 데일리로 쓰고 있고 또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는 그 최애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떤 제품이든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고 그 글리터 섀도우 있잖아요. 그 글리터 섀도우도 진짜 너무 영롱하고 예뻐요. 그리고 최애 스킨케어랑 여름철 베이스 루틴 수정화장 루틴은 제가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영상 올릴 거거든요.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실험해보고 막 반반 화장해보고 하면서 연구한 결과물이니까 정말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다음은 옷이랑 쇼핑. 옷 쇼핑 주로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은 프롬비기닝 옷 많이 사는 것 같고 기본템은 블랙업. 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는 프롬비기닝에서 만든 오버듀플레어. 요즘에 그런 발레코어 무드도 물씬 나면서 되게 러블리하고 귀여운 그런 옷들이 많아서 오버듀플레어도 좋아하고 마블링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 생각하려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자막으로 달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29cm나 W컨셉, EQL 이런 곳에서 쿠폰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많이 구매를 합니다. 아, 그리고 자라에서 쇼핑을 가장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명품백, 입문백 추첨, 하나만 산다면? 이런 질문도 제가 꾸준히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 입문백이라고 무조건 기본형의 블랙 컬러를 사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유행 타지 않을 만한 백 중에 원하는 컬러, 원하는 디자인으로 사세요, 여러분. 유행하는 백이라고 치면 발렌시아가의 르카골 백이라든지 옛날에는 뭐 프라다의 막 이렇게 호보백인가? 뭐 그런 백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뭔가 딱 하나만 산다 정말 오래오래 메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디자인은 나중에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이나 관리 일단 얼굴형에 가장 효과 보는 시술 저는 필러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막 리프팅하고 뭔가를 빼주는 그런 게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고 저처럼 뭔가를 채워주는 게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프팅이나 지방을 빼주는 거는 다이어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리프팅 같은 것도 저도 막 울세라, 리프테라 이런 시술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때는 되게 엄청나게 만족스러워요. 막 나는 살이 막 5kg씩 쪘는데 사람들이 얼굴 작아졌다, 살 빠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게 그런 울세라처럼 비싼 고강도의 시술을 여러 번 받다 보면 피부가 질겨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얕은 정도의 시술로는 이제 내 얼굴이 반응하지 않고 점점 더 비싸고 강력한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탱글이 마켓을 할 때도 항상 후기들을 받아보면 그런 강력한 리프팅 시술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예 피부 시술을 별로 받아보지 않았거나 저강도의 시술들만 몇 번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효과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만 많고 여유 있으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무래도 당연히 울세라 같은 걸로 확 해놓고 이런 홈케어 기기로 그냥 데일리 케어해주는 게 가장 만족스럽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내 피부가 질겨지지 않게끔 그냥 이런 홈케어 기기로 꾸준하게 은은하게 쭉쭉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일 만족했던 관리법 이것도 되게 애매한데 뭔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애매한 것 같고 저는 두피랑 헤어라인, SMP 시술 받은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고 경락 꾸준히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홈케어 기기로 매일매일 데일리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서 말했던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피부과 시술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딱 하나만 뽑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한 질문도 정말 정말 많았는데 저는 지금 46kg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46점 초반 그리고 저녁에 뭐 밥 먹거나 하면 후반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넘으니까 일단 위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뭐를 많이 먹지 못해서 이제는 뭔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체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유산소 운동은 딱히 하지 않는데 그냥 많이 걷고 배드민턴 같은 거 요즘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홈트가 있는데 티파니 허리 운동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뭔가 복근 운동, 코어 운동 이런 거를 별로 안 해보셨다, 아니면 나는 되게 마른 편인데 뱃살이 유난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허리 운동 그거 진짜 한두 번만 해보셔도 효과 직방입니다. 저 진짜 딱 한 번 하고 4cm 줄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탄수화물 많이 먹은 날에는 가르시니아 꾸준히 먹고 있고, 가르시니아가 선천적으로 몸에 안 맞는 분들은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가르시니아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시지 마시고, 먹어봤는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큰 고민 없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에 무리 가지 않냐? 라고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아무리 내 간에 뭔가 좀 부담을 줘봤자 술보다 부담을 주겠어요, 여러분? 그냥 술 안 마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르시니아보다도 정말 정말 사랑하는 게 맥스컷 블루워터라고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할 때 더 지방을 태워주고 땀을 내기 위해서 많이 마시는 거라고 유명한 제품인데 좀 비싸긴 해요. 이 원료 자체가 되게 비싸대요. 근데 저는 여러모로 효과를 보기도 했고, 여름철에 달달한 음료 대신으로 먹기에도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제가 진짜 여태까지 영상에서 몇 번을 추천했을 거예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법, 사진 보정법, 아이폰 기종. 아이폰 기종은 14 사용하고 있고요. 사진 찍을 때는 7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얼굴 울퉁불퉁한 거 부각 안 하고 컬러감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냥 셀카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사진 보정 어플은 메이투라는 어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사진 찍는 꿀팁이나 더 자세한 보정법은 이것도 제가 조만간 영상을 따로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 최근 추천템, 제가 요즘 정말 삶의 질 미쳤다, 삶의 질 수직 상승이고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최근에 지인분이 저 이사했다고 아이닉의 로봇 청소기를 사주셨는데, 뭐 그냥 이 집안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 하면은 뭐 건조기고 식기세척기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로봇 청소기.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똑똑하고, 이게 물 청소해주고 물걸레지가 알아서 빨고 먼지통 비우고 물걸레 말려주고까지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 클린한 바닥을 밟는다는 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러그, 카펫 청소 안 해도 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돈 관리법, 저는 뭐 통장을 여러 개 나눈다거나 특별한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를 살 때 가격 비교를 되게 많이 하고 서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소비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지, 그거를 저의 가까운 지인들이 보면 너 진짜 대박이다, 너 대박 검소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 상상 이상의 가격 비교 서칭을 하는 것 같고, 파킹 통장을 애용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고 또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향! 향수 요즘 좋아하는 거. 저는 조 러브스의 화이트 로즈 앤 레몬 리브스, 되게 청순하고 맑은 하얀 장미에 약간 상콤한 레몬향을 두세 방울 첨가한 듯한 그런 향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여름에 뭔가 상콤 발랄한 그런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망고 타이 라임? 이것도 조러버스 제품인데 고향수도 많이 뿌리고 있어요. 요즘 향수는 조러버스 제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너무 뭔가 힘겨운 일을 하거나 막 매운 거나 자극적인 거 먹고 하면은 얼굴 근육이 막 다 떨리거든요, 파들파들. 지금 눈 근육부터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정말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최대한 다 답글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대신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정보 질문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